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봄 하면은 우리가 또 설레고 두근거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뭔가 좀 리프레시가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제가 모아왔어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제 영상의 단골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샤넬 리벤지크 밤 4호 웨이크업 핑크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컷에서는 너무 초췌한 몰골로 언박싱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컬러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바른 컬러가 바로 이 4호 웨이크업 핑크 컬러예요.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컬러거든요. 제가 기존에 잘 쓰던 호수가 5호 라이블리 로즈우드라는 컬러였는데 이두 컬러를 보시면 일단 채도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제품은 저처럼 좀 채도 있는 립이 잘 어울리는 봄웜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필수템처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지금 사실 제 입술을 보셔도 컬러가 좀 느껴지시겠지만 딱 요런 컬러감인데 이게 단순히 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은은하게 형광기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입술을 사용을 했을 때 진짜 형광등을 좀탁 켜주는 느낌이 드는 립인 거예요. 요즘 이렇게 단지에 담긴 립들이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립들을 보면은 진짜 유리알 광택이 탱글하게 느껴지는 뭔가 립글로즈를 통에 담아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샤넬은 카테고리 자체가 립앤치크 밤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블렌딩도 굉장히 잘 되고 밀착력 있게 피부 위에 착착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틴트처럼 물드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의 지속력이 나쁘다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이 아랫면에 보시면은 되게 은은한 펄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바를 때도 그렇고 그냥 손등에 살짝 발색을 했을 때도 그런 펄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육안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봄만 되면은 약간 이런 립 컬러들이 끌린다 싶은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평소에도 바디 제품부터 향수까지 좀 다양한 향 제품들을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니치 향수를 즐겨 뿌리지만 좀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을 맡고 싶다 할 때는 바디 미스트를 향수처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꽂힌 바디 미스트가 있는데 바로 타임 넘버 바디 미스트입니다. 제가 이 제품 외관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바디미스트가 아니고 향수라고 좀 착각을 했을 만큼 이 패키지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감성 넘치는 패키지거든요. 시향했을 때 심심한 단일 노트가 아닌 감각적으로 블렌딩이 됐기 때문에 바디미스트답지 않게 향기의 지속력 자체도 좋은 편이었고 특히 요즘에는 좀 편안하면서도 포근한 이런 좋은 살냄새를 만들어주는 바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제품은 채취케어 특허 성분을 받았고요. 간편하게 뿌리는 바디 미스트로 보습감을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쓰면 쓸수록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바디 미스트 하면은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향이잖아요. 제가 꼽은 원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품은 윈드스테이라는 향인데요. 저는 기분이 좀 다운되고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은 순간에 좀 본능적으로 시트러스한 향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이 윈드스테이를 뿌려주면은 진짜 이 향을 맡자마자 리프레쉬가 확 되는 느낌이고요. 특히 외출할 때 뿌리는 향을 고를 때는 내가 그날 코디한 룩도 중요하고 TPO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윈드스테이는 웨어러블한 향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데일리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베르가못하고 싱그러운 그린노트를 생각하면은 이 향이 좀 마냥 가벼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출리의 묵직함이 한 방울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존재감 있고 무게감 있는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윈드스테이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울워터라는 향인데요. 이 제품은 타임넘버 바디미스트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해요. 평소에도 제가 우디향을 진짜 정말 정말 즐기는데 제 주변에서는 우디향을 딱 생각했을 때좀 딱딱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소울워터를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향을 딱 맡았을 때 딱딱하지 않게 좀 그리너리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같이 풀어낸 향이라서 정말 원픽을 고르기 어려웠을 정도로 저는 이 향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향 자체가 데일리한 느낌뿐만 아니고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리고 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 뿌리고 싶어지는 향인데요. 제가 이 제품 시향을 할때 향을 좀잘 아는 남사친이랑 같이 시향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향을 맡고 나서
소개팅 갈 때 뿌리고 싶은 향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멋있고 좀 시크하고 셔츠를 입어도 한 두 개를 딱 풀고 이 향을 뿌리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라서 저처럼 중성적인 향을 즐기시는 분들께도 이 소울워터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원더바이브라는 향인데요. 보통 평소에 제가 막 플로럴, 완전 꽃향기 이런 노트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데 원더바이브는 향을 맡았을 때 그냥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고 장미향 비누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느껴지는 좀 은은한 살냄새 같은 향이라고 느꼈거든요. 주말에 혼자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개인 시간을 보낼 때 좀 편안하게 맡고 싶은 향기이기도 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블라우스를 자주 입게 되는데 좀 소재감이 있는 블라우스를 입을 때 원더바이브와 함께하면 그 무드를 좀 더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속을 나갔을 때 이 향을 딱 뿌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 향을 맡자마자 되게 평소답지 않은 향을 뿌려서 그런지 이미지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달라 보인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역시 향이 그런 이미지에 주는 영향과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는 헤어 제품들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제품들을 찾아보니까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약간 제가 발굴해낸 꿀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레모 어드밴스드 LPP 샴푸와 트리트먼트인데요. 먼저 샴푸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게 LPP 단백질 샴푸래요. 제가 지금 머리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매직을 해서 겉보기에는 좀 찰랑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하루 정도 안 감으면은 그 푸석해 보이는 이 머리 끝이 되게 이렇게 손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해보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느낀 게 이 샴푸만 쓰고 트리트먼트를 안 써도 진짜 일반 샴푸를 썼을 때 느꼈던 그 사용감하고 그 코팅감이 살짝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헤어 제품은 중요한 게 기능성도 그렇지만 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샴푸 향이 되게 시트러스한 향인데 샵에 갖다 나온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했을 때 거품도 잘 나고 개운하고 떡지지도 않고 머릿결이 너무 뻣뻣해지는 느낌 없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풀어내주는 느낌이 들어서 샴푸도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같이 사용한 이 트리트먼트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샬롱 클리닉 텐? 그 제품을 되게 오래 썼거든요. 그 제품은 사실 공병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거의 20통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제품 이후에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리트먼트의 제품력이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을 만큼 향도 똑같아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들을 봄 아이템 추천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보통 봄이 되면은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풀리면서 두피가 좀 지성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보다 좀 더 쉽게 기름지고 유분감이 좀 넘치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제품들로 바꿨을 때 이런 머릿결은 더 잘 케어를 해주면서 떡지는 느낌은 평소보다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 일석이조의 제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인데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토너 패드 감초줄렌 라인의 신상이죠. 이 제품은 스코 언니가 같이 개발에 참여한 신상 패드인데 저는 스코 언니가 이 제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주는 그 개발 과정까지 다 듣고 왔거든요. 역시 언니는 짬바가 있다.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패드의 애칭이 매진 패드인데요. 이 패드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남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원단 자체가 이런 페이스 타월 원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페이스 타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단을 딱 만졌을 때 되게 이렇게 밀도 있고 탄탄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원단도 그게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딱 잡아서 피부를 밀어서 사용을 했을 때도 보통 패드 중에서 약간 이렇게 보풀 올라오면서 내구성이 떨어져 보이는 원단들도 가끔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이츠스킨 매진 패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원단 자체가 주는 부드러움도 좋았고 제 채널에서도 감초줄렌 에센스를 진짜 몇 번씩 소개를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해놔가지고 목 부분에 슥슥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을 하면서도 그 은은한 쿨링감과 개운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감초 술렌 에센스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사용을 하고 나서 끈적거리는 잔여감이 남지도 않고 좀 산뜻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토너 패드도 똑같아요. 사용을 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맘때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패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제 뷰티에서 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마땡킴 실버 미니백이에요. 약간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크로스로 연출하기 적합한 끈이 하나 들어있고, 진짜 그냥 이 정도로 딱 손잡이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체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이 정도는 미니백의 범주에도 안 들어가죠. 마이크로백이라고 불려야 되는 그 정도의 크기감인데, 장단점이 명확해요. 일단 장점은 너무 예쁩니다. 하필 또 전체가 다 이렇게 실버 컬러잖아요. 제가 평소에 블랙 컬러의 옷을 좋아하는데, 그런 코디에도 이 제품이 되게 포인트템의 역할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손이 자주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이크로백의 한계가 좀 있다는 점? 일단, 디올 쿠션이 두께감이 얇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 디올 쿠션을 넣고, 립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다칠 듯말듯 하지만,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이건 안 다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백을 챙길 때, 쿠션은 그냥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겉옷 주머니에 넣고, 여기 안에는 그냥 카드랑 립 정도만 수납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수납력이 떨어지는데도, 구매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막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명품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너무 예쁘고 다른 컬러였다면 사실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실버 컬러는 진짜 추천해요. 이 크로스끈으로 교체를 했을 때 저는 좀 짧게 매는 걸 좋아해서 이 길이가 되게 어정쩡하고 안 이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허리 부분에 딱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 길이감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도 카드를 한장 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 아이도 예쁨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 스니커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패션 아울 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일본 여행 때도 그냥 이 신발만 신고 가서 3일 내내 이것만 신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을 너무너무 자주 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착화감 자체가 발도 편하고 굉장히 가벼워서 오랜 시간 걸어도 발에 피로도가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른 컬러 자체가 진짜 무난무난하게 어떤 코디를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서 이 컬러를 선택한 거를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봄, 여름에는 좀 가볍고 발이 편한 운동화를 자주 찾게 되는데 이 신발 자체가 되게 멋부리는 용으로 신게 되는 신발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데일리 스니커즈로는 이게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봄과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다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